안녕하세요, 이동진입니다. 앞에 영상 한두개 정도는 아마 그랜드 호텔 42요 이벤트 올려놨는데 제가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벤트로는 그랜드 42 호텔이라는 거거든요. 거의 뭐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. 그 랭크 게임이랑 일반 게임들이랑. 자, 처음에 제가 지금 2층 동감 복도로 왔습니다. 뭐죠? 아직 죽은 이게 근데 처음에 지금 이렇게 돼도 의사가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. 확인해봐야 됩니다. 지금은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의사가 살리면은 다음날 힐나고 아침에 힐이 나요. 힐이. 그러면은 죽는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일단 나만 약간 좀 혼자 있으면 애매해지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 경로를 2층 동간복도에서 로비에서 라운지 바 이동에서 이동 로비 라운지 아 이거 아무도 없네. 일단 3층 네 이동 하겠습니다. 이동 라운지 4 정치인데 확 준다고? 왜 확이지? 4노마? 이거 성불 같은 거 못하나? 이게 잔젤인 뭐야? 그래. 다행이다, 별일 없었어.
사탕? 갑자기? 얘 뭐지? 뭐 하는 애지? 뭐야 이거? 정인이면 상관없잖아. 나이스. 아, 그냥 일이 와가지고 여기 그냥 오고 조사하면 되는데. 아, 옆판 좀 뭔가 의미가 없네. 근데 일단 그냥 모든 판다 올릴게요. 혹시나 뭐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. 뭐 수정 못하나? 아마 게임 끝날 것 같아요. 약간 좀 느낌상. 안 끝나나? 스파이가 접선했나? 아, 이 게임이 안 끝나?
실은 근데 진짜 군인 같다. 약간 좀 느낌이. 아, 이벤트 하면서 경고엽서랑 뭐 징벌이엽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미리 참고해두세요. 옛날에 좀 많이 받았었어. 그냥 저렇게 자기 달기만 해도 기분 나빠하는 애들이 있더라고. 뭐 어쩔 수 없죠.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경고엽서 보내겠다. 찬재림 얘네 왜 있는 거야? 아, 이거 귀신이라서 있는 거. 아무리 생각해도 육 같은데. 야, 잠깐만. 아, 나 괜히 쎄하네. 이게 뭐 사리탐정이면 사리탐정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. 효과가, 아, 뭐라 해야지. 약간 좀, 뭐 능력이. 됐다, 끝났다. 내일 육 죽이면 끝이다. 어차피 뭐 정치 무조건 살잖아. 아, 근데 시간 너무 많이 끈다.